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사계절 동안 입기 좋은 아이템 하면 떠올릴만한 아이템은 데님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와이드핏이 대세다, 스키니진이 트렌드다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바지는 확실하게 본인 체형에 맞는 바지핏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남성분들의 체형을 대표할 순 없지만 다양한 체형의 저희 팀원들을 활용해서 생지 데님 어떤 핏으로 입는 게 제일 이쁠까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럼 제가 골라온 생지 데님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오늘 영상은 데님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플렉과 함께 하는데요. 이번 23SS를 준비하면서 이탈리아 프리미엄 데님인 칸디아니 데님사와 MOU를 체결해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데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Suckers. 그래서 제가 골라온 플렉 생지 데님 중 예뻤던 제품들은 총 4가지였는데요. 우선 칸디아니 원단을 활용한 생지 데님이 2가지 핏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와이드 핏의 기장감이 긴 스타일과 다른 하나는 스트레이트 핏의 기장감이 적당한 스타일. 요 두 팬츠는 동일한 원단과 스티칭. 그러니까 똑같은 팬츠인데 핏이 두 가지로 나온다 이 말이야. 요게 대표적인 공오일 라인인데 시그니처적인 저 탭, 흰색에 빨간 숫자, 요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원단감은 12온즈로 일반적인 13, 14온즈 데님들에 비해 살짝 얇지만 탄탄하면서 유연해서 사계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았어요. 체형별 어울리는 바지 핏감은 뒤쪽에서 좀 더 설명할 예정이니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요 두 데님 팬츠에 매칭되는 데님 자켓도 나오는데요. 요 데님 자켓의 특징은 데님 자켓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겁고 막 빳빳하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전체적인 스티칭 자체도 데님 컬러와 매칭돼서 굉장히 깔끔하고 미니멀한 느낌의 데님 자켓이라는 거예요. 매트한 실버 부자재를 사용해서 좀 더 깔끔한 느낌도 들었고요. 양쪽으로는 스냅 버튼 처리된 플랫 포켓도 튀지 않고 전체적인 핏감 또한 너무 오버하지 않게 나와서 깔끔하게 입기 좋았습니다. 데님 셋업 청청, 뭔가 레트로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는 꿀팁이 있다면 소매 부분을 턴업해서 입기만 해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랄까? 뭔가 센스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스티즈 051E 생지 데님입니다. 요 데님의 특징은 야들야들한 원단감. 앞서 보셨던 제품이 그렇다고 해서 막 빳빳하고 두껍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유난히 얘가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웠어요. 얘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왔고 앞서 보셨던 제품들보다 기장감이 좀 짤막하게 그리고 통도 살짝 슬림하게 나온 편입니다. 컬러감 또한 앞서 보신 칸디아니 원단에 비해 대충 미세하게 살짝 더 밝은 컬러감에 옐로기가 살짝 돌아요. 요 제품 또한 매칭되는 자켓이 있는데요. 요 자켓은 동일한 원단감에 동일하게 스티칭 디테일까지 가져왔어요. 앞서 보신 데님 셋업이 좀 더 미니멀 깔끔한 스타일이라면 요게 좀 더 캐주얼하고 클래식한 느낌. 그리고 부자재 또한 인디고 컬러로 코팅을 해줘서 버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양쪽으로 플랫 포켓도 있고 사이드 포켓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본 바지는 스텝 M20 생지 데님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좀 더 민감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플레어 느낌의 데님인데요. 생지 데님치고는 유연한 편이지만 오늘 준비한 바지들 중 그래도 어느 정도 각이 선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야 핏이 더 이쁘게 나오거든. 색감은 앞서 두 원단에 비해 블루기가 좀 더 돌고요. 플레어 핏은 호불호가 강할 수는 있지만 레트로하고 트렌디한 무드 내기 딱 좋거든요. 이때 플레어지는 똑 떨어지는 기장은 자칫 잘못하면 다리도 짧아 보이고 오히려 롱하게 곱창지게 입어야 좀 덜 부담스럽고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 자, 이렇게 제 기준 예쁜 생지 데님 4개를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아직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다양한 체형의 저희 팀원들을 활용해서 피팅감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uckers. 자, 제 기준 좀 어려울 수 있는 체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궁집자님. 보통 아메카즈 워크웨어 스타일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 체형이 살짝 땅땅할 때가 많아요. 약간 포켓몬의 대구리 느낌? 앞서 소개드린 4가지 데님을 입고 있는 궁집자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순서는 영상에서 설명한 순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수상한 데님들이에요. 많이 잘랐어. 다른데 하나도 건들지 않고 기장만 똑 쳤어요. 키가 작으신 분들도 수선을 통해서 내 체형에 딱 맞는 바지핏으로 이렇게 수선을 해놓으면 제일 이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수선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 핏의 제품이 하체가 좀 있는 편인 궁집자님께 오히려 더 이쁘게 맞았는데요. 통통한 하체를 숨기려고 와이드한 핏을 입었을 때 1번, 4번을 보시면 왠지 좀 더 부해 보이거나 짧아 보이는 느낌. 그래서 하체가 튼실하다고 와이드 핏으로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스트레이트 핏이 내 다리를 더 이쁘게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궁집자님 체형이시라면 저는 스트레이트 핏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매니저님 핏인데요. 저희 매니저님께서는 키가 크고 굉장히 마르신 스타일. 포켓몬으로 치자면 모다피 같은 느낌? 그래서 보여드리는 저희 매니저님의 4가지 데님 착용샷인데요. 잘 어울린다 아니다도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 와이드하고 기장감이 긴 첫 번째가 제일 이쁘게 맞지 않았나 싶었어요. 평소
평소에도 루즈하고 와이드한 바지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렇게 확실히 슬림한 바지를 놓고 비교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마른 체형도 보완이 되면서 길쭉해 보이니 좀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첫 번째 데님은 조금 나에겐 투 와이드하다 하신다면 두 번째 데님까지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님처럼 길쭉하고 마르신 체형이라면 한디하니 두 가지 데님 핏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 중 가장 평균적인 체형을 보유한 쭌리터인데요. 어디 하나 거슬릴 데 없는 포켓몰을 치면 꼬지모 같은 느낌. 네 가지 데님 피팅감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하게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때 제일 예쁘다 생각이 들었던 건 두 번째 바지 핏이었어요. 똑 떨어지는 기장감에 스트레이트한 핏으로 위에 데님 자켓을 셋업으로 입었을 때 깔끔하면서 센스 있는 데이트룩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데이트할 일 없잖아 너. 그리고 제 기준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네 번째 플레어 진을 예쁘게 소화한 것도 쭌디터 체형이었어요. 플레어 핏이 어색할 수는 있지만 곱창 지니까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살짝 크롭한 레더 자켓 같은 거 걸쳐주고 웨스턴 무드 약간 섹시미를 뿜뿜할 수 있는 플레어 진. 첫 번째 바지도 예뻤지만 기장 수선이 조금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셋업으로 연출을 하신다 할 때 자켓 사이즈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좀 더 피팅되냐 루즈하느냐 요거 사이즈감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체형의 스토커즈 팀원들 착용샷으로 보여드린 역시 바지는 체형에 맞게 입는 게 이쁘다. 다양한 핏을 입어보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바지를 찾자. 그래서 이 영상이 옷장 속 필수템인 데님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렉 생지 데님 괜찮아. 보들보들하니? 불편하지 않아. 추천했으니 맛보셔야겠죠? 오늘 추천한 제품 이벤트로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양한 체형을 비교하는 이런 영상 괜찮죠?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내 바지는 없어!